짝짝이 부자기들 새벽에 내가 열심히 부족했느라고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만 편하게 내가 진행 좀 할게. 아 마침 PPL이 들어왔지 뭐야.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 이 대표가 30대인데 어머어머 우리 보석이야. 아주 젊고 잘생겼어. 돈도 많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이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 원이 손해래.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그리고 정수기 최대 30만 원. 둘 다 이거 바꾸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어. 어? 본사와 요금은 똑같은데 세제품 받고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는데 이거 자기 보자기 이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매달 만 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대리점이래.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이 보석에다가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아이틀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하니까 같이 상담해보자. 지금 이 영상 보고 아정당 19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가 가능하니까 구독 꼭 누르고 선물까지 챙겨가길 바래. 인터넷 정수기 아이틀폰은 아! 정당! 황장하잖아. 그럼 다시 나 잘게. 하루만 네 방에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oh baby. 누가 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곁에 스위퍼는 내 품에 감싸 안고 재우고 싶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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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어서 와, 어서 와. 아우! 재수기. 아니 단추를 너무 딴 거 아니야? 정말 대중아! 내가 요즘 보석값 때문에 이거 먹여 살리느라고 잠이 부족해 죽겠는데 그래도 우리 재중이가 와가지고 백허그 해주면 나 진짜 일어나 보긴 할게. 자 백허그 해줘. 어... 허그잖아. 어머 허그. 형 여기 어? 의자가 없는데. 뭐가요? 의자가 없어. 의자가 없어요? 자기 보고자들아 오늘 나의 보석은 말이야 내가 이제 이사하려고 집 정리를 하는데 장롱에서 아주 오래된 막 먼지 쌓인 그 장롱 속에는 나프텔렌 같은 그런 보석이라고 할까? 나는 사실 보석함에 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얘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했어요. 형 저 보석함에 나가면 안 될까요? 아주 조심스럽게 왜냐면 지도 알아 지가 이제 풋풋한 막 신인 보석들하고 좀 다르다는 걸 지가 안 거야. 알아가지고 형 저 한 번 왜 이러지? 니네 가시오페야 뭐야? 이건 가시오가피 같은 것 같아. 오 좋은데 오늘 올랐어? 아정당 너 때문에 그런 거 알아? 아유 정말 아정당 그냥 77만 원 딱 세이브하니까 그냥 확 나오네. 어? 자 여기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중입니다. 아~ 형 진짜 열심히 산다. 형 근데 나는 되게 촉이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보석함이 그치 4편 정도 나왔을 때 저기에는 빨리 나가야 된다. 채널이 뭔가 잘 될 걸 안 거야. 감이 딱 왔어. 어 너무 다행이다. 안 받아줄까 봐. 사실 내가 제작진들을 엄청 보고 삶은 거야. 김재중 나온다 막 이랬더니 누구요? 김재중 재중이 몰라? 그랬더니 아 영웅? 아 이러면서 아 이러는 거야 저것들이. 어머머. 아니다 우리 김재중 무조건 나야 된다. 장롱 보석이라고 우리가 지금 농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나의 베스트 원픽은 김재중입니다. 그 당시에 진짜 비주얼 쇼크가 있었어요. 이런 단어는 남자들한테 별로 안 썼던 시절이야. 재중이 딱 나오자마자 와 비주얼 쇼크다. 그 당시에 보석 라이벌 넌 누구라고 생각해? SS501 메모 현중이! 현중이나 어, 현중이가 있었지. 현중이 또 뭐 누가 있었을까? 누가 있었지? 어떻게 안 떠올라?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얘기 못하는 멤버들이 너무 많아서. 아 그러네. 아유 정말 라이벌은 되게 많았거든 사실. 아유
야, 김재중 라이벌들 다 왜 그래? 니들 진짜 그렇게 살 거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재중이를 이길 애들이 별로 없었어. 사실 지도 아무리 떠오려고 해도 지를 이길 만한 애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야. 우리 그렇게 받아줘야지 뭐야.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애가 여기에 막 뽕이 막 3층씩 들어가가지고. 나 뽕은 머리에다 다세웠지. 넌 그거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걸 하고 다더니? 아, 형도 그 정도까지 어필을 안 했어.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어필을 안 했으면 그냥 숨어있는 미인기 게이였겠지. 근데 뭐라고? 형도 형의 캐릭터를 잘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도 지기 싫었던 거야. 뽕을 우린 더 세워서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거지. 우리 재중이의 외모 리즈 시절은 기억이 나십니까? 막 군대 전역했을 때. 아, 응? 네. 제 쌩얼도 가장 피부가 좋았을 때였던 것 같고. 와우. 체격도 딱 그때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우리 재중이가 군대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랬어. 저거 머리 밀면 본색이 나와. 막 이랬거든. 타고난 보석은 여전히 빛난다. 직접 제가 감정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제일 긴장돼. 네. 어머. 아침마다 대관령 젖소 우유를 짜먹나. 피부가 어쩜 이렇게 우유빛깔이야. 이 우유빛깔. 와. 이 커다란 눈망울은 뭐야. 이거. 아니. 보통 나 같은 눈을 이렇게 가다가 이제 찢는 게 이제 끝났잖아.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쫙 뻗어 있어. 너 눈 찢는 수술 했지? 아, 저는 절대 안 했어요. 네. 앞트임, 옆트임 뭐 다 하진 않았어요. 와우. 정말 완벽하다. 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노래가 있더라고. 이게 그 너의 생각, 너의 관심, 니기에 달려있던 귀걸이 니 몸무게. 갈게요. 하나, 둘. 아우. 아우. 70은 안 되고, 67, 8? 그지? 7, 8. 예! 밥 먹으면 8, 밥 그렇지, 안 먹으면 7. 그렇지. 어떻게 알아 이걸? 아, 난 너무 많은 남자를 안아봐가지고. 유튜버 라이벌이잖아. 우리 제 친구. 시즌 2 지금 하고 있어요. 오, 중간에 왜 쉬었을까? 아, 조회수가 우리보다 안 나오나 보다. 아, 구독자나 이런 게 좀 없나 봐. 저희 뭐 350만, 뭐 150만, 뭐 이런 것들 뭐 되게 많고. 채널은 잘 되고 있어요. 선배님, 어떻게 하면은 100만이 넘어가는지 알려주세요. 100만 만약에 넘으면? 넘으면? 어. 공약? 공약. 아, 씨, 어떡하지? 참고로 저는 100만, 첫 100만 공약에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현찰 100장씩. 우와! 되겠다 해서? 그 공약 때문에라도 오히려 더 홍보하시고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나가. 다 했어. 나가. 나가. 야, 니들 다 제 친구로 가. 제 친구로 가! 저것들 다 바꾸고 카메라 감독님들은 나랑 합이 잘 맞아. 다 남자거든. 다 남자. 카메라 감독님이 네. 항상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잘생긴 분들을 찍으실 거 아니야. 여배우가 없으니까, 여자 게스트가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여자 감독님으로 바꾸시면 안 돼. 아니. 뭐하러 그래. 이 감독님이 요즘에 정체성이 좀 흔들린데. 이 아저씨, 이번 주에 나랑 이태원 게이클럽까지 생겼어. 대박이야, 이 아저씨. 알았지? 야,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20년이나 지났을까? 18에 데뷔했지. 와, 언제 내가 아, 나 나이가 좀 있구나 이걸 느껴? 촬영할 땐 양말을 꼭 신잖아요. 응. 그 양말 자국이 없어지려면 한 3시간 정도 지나야 돼. 어머. 너 3시간이야? 3시간. 난 30시간이야. 내가 베개를 아무거나 못 빼. 뭔 줄 알아? 베개 하잖아. 여기에 베개 자국이. 다음날 촬영 왔는데 다들 머리에 뭐가 젖었어요. 안 지워지는데 어떻게 이게 안 올라와 살이. 아, 맞아. 근데 또 하나 제가 또 재밌는 글을 봤는데 세븐틴이 콘서트에서 라이징 선을 불렀어. 맞아요.
미공개 발표곡인 줄 알고 팬들이 난리가 난 거야. 신곡인 줄 알고 니네 건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노래가 이제 벌써 세월이 지나서 잊혀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치. 근데 나는 그 노래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세븐틴의 팬분들이 알게 돼서 저는 오히려 기쁘고. 손 줬다. 여기다 놔. 이제 장르로 들어가. 이제 열심히 잘했어. 충분히 네 역할했어. 장롱으로 들어가서 좀 쉬어. 쉬어도 돼. 또 우리 재중에 계보를 잇는 SM 족보가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되게 유심히 봤던 친구는 그 NCT의 태용이. 태용이. 아, 우리 태용이! 태용아, 나와라! 태용이가 딱 데뷔를 했을 때 난 재중이가 돌아온 줄 알았어. 굉장히 이미지가 흡사했어. 처음 데뷔 때 태용이가 데뷔했을 때 뮤직비디오를 지인들한테 추천받아서 본 거예요. 야, 너랑 되게 비슷한 친구가 있어. 봤는데 저도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눈빛에서 나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어쨌든 태용이었으면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순한 맛을 첨가한 느낌이 지금 라이즈의 원빈이라는 친구가 엄청 진화했더라고요. 또 원빈아, 너 나와달라. 원빈아, 라이즈 원빈. 네 선배가 이렇게 나와달라고 하잖아. 빨리 나와, 원빈아. 라이즈 후배 아닌가요? 그쵸, 그쵸. 전화 후배죠. 되나요, 혹시? 전화요? 아우, 몰라요. 그림자도, 그림자도 못 봤어요, 그림자도. 그림자도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최근에 우리 라이즈 원빈이가 라이징성 커버한 무대가 있어. 어머, 딱 재중이 네 파트를 원빈이가 부르는데. 봤죠, 저도. 어땠어? 막 난 눈물 나더라. 어우, 휴지 없어. 저보다 잘하더라고. 원빈이가 아주. 우리 재중이가 외모짱으로 SM에 들어갔어요. 1등 했나 그때? 뭐였지? 아니요, 2등 했고요. 1등이 1등은 누구야? 그 당시에 이연희. 아, 연희. 근데 외모로만 뽑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했어. 제가 외모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럼 노래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그 ARS 오디션 있었어요. 전화 오디션. 전화로? 네. 야, 씨. 야, 장롱 맞아 안 맞아? 야, 오디션을 전화 ARS로 했대. 그걸 어떻게 오디션을 해?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선 전화 선은 그러니까 컴퓨터에 꽂아서 쓰느냐고 전화기가 없었어요, 위층에는. 아. 근데 이제 밑에 층이 저희 식당이었는데 계속 이제 식당 일하시는 분들이나 엄마가 당시 뭐 여인천하, 허준 뭐 이런 거를 계속 제 방으로 돌려보시면서 근데 마침 엄마가 이제 장보러 가셨어요. 오! 이때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야. 식당 전화로 전화를 걸었죠. 노래를 이제 딱 하고 이제 끊었는데 한 3주 정도 지났나?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머. 붙으셨다. 올라오시라. 우와. 올라갔죠. 근데 왜요? 짱 콘테스트에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 MG 여러분 짱 뭔지 알아요? 짱? 아, 지금도 짱 써요. 요즘에 써. 네, 써요, 써요. 나는 당연히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외모로 나가라는 거죠. 와, 외모짱. 그렇지. 외모짱으로 2등을 해서 SM에 들어갔는데 노래를 너무 잘한 거야. 너네들이 립싱크를 안 했다며? 절대 안 했죠. 와. LMR 제거라는 게 처음으로 나온 거가 얘네들이 립싱크를 하는지 아니면 라이브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에 립싱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립싱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어색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랑거리로 만들기 시작한 게 사실 이제 MR 제거. MR 제거. 나 우리 MG들 우리 이 삼촌이 그 당시에 어마무시한 분이셔. 알지?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여러분들을 아이돌로 키우는 회사의 대표가 됐어. 기분이 어때? 힘든 일인데. 네, 힘들어요. 저희가 다 보석은 다 발굴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원석을 깎고 해가지고 찐 보석으로 만들어주세요. 좋아요. 좋은 보석들을 주시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메이저로 데뷔해서 더 잘 되면 다시 보석함으로 나오고 하는 되게 좋은... 네. 그렇다면 그렇죠. 여러분 이태원으로 토요일 밤 저녁 12시에 오디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국간으로 오세요. 마국간 뭐야? 게이클럽 이름이 마국간이야. 일본에서의 활동이 또
어마무시하잖아. 남신까지 이렇게 하는데. 아, 남신 콘서트 때? 어, 남신 콘서트. 야, 아니, 근데 박살스럽다. 아니, 무슨 남신을 지들끼리 무슨. 넌 무슨 신이야? 남신들 중에. 다 이름이 뭐가 있었어. 네,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맞아. 준영이가 네. 여기 왔었잖아요. 우리 준이. 준이. 네, 어. 준영이도 남신의 한 명으로 같이 나갔었고요. 걔는 뭐야? 악역시냐 뭐야? 또? 황민현 씨. 민현 이 새끼 나와야지. 이 새끼. 그리고 영대도 있었고. 맞아요. 영대 씨도 영대야. 있었고. 김선호 씨. 선호. 아우, 선호도 나와야죠. 우리 신 나와주세요, 남신. 거기서도 약간 장롱부석 같은 느낌이네. 장롱 남신. 자, 어쨌든 일본 보자기 될 수 있어. 아, 일본 분들도. 네, 여기 구독 좋아요. 네, 부탁하는. 아, 예, 미나상, 예, 홍상 됐어요. 홍석천상. 예, 한국어로 토프게이노 홍석천상노 예, 채널이 됐어. 홍석천상노 호세키 받고. 호세키? 호세키 받고. 너 지금 잠깐만. 호석함. 호석함. 잠깐, 호석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호세키 받고. 똑바로 해. 똑바로 해. 홍세키 말고. 호세키. 호세키 받고 또 이거. 호세키 지금 욕하는 거 같은데. 잔다했는데스케도 한국의 모든 이케멘의 方々가 출연하는 요태의 채널でございます. 나노데 미나상 この 채널을 これから 팔로우して たくさん見てください. 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 와. 이제 나의 장롱보석 우리 재중이를 자랑해 볼 시간인데 재중이는 잘생긴 거 다 알아. 노래 춤 잘하는 거 다 알아. 도대체 이제 더 이상 뭘 자랑해야 될까? 할 게 있을까? 고민한 결과 이 머리 뭡니까? 와, 추억이 새록새록이네. 야, 이거 진짜 얼굴만큼 머리를 세웠어. 이 보석대로 돌아가서 너의 머리카락 후가시를 자랑해 보자. 야, 어머. 야, 이게 가발? 이게 잘 먹나 모르겠네, 제품이. 역시 전문가다. 어머, 어머.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저도. 야, 후카시 너무 잘 넣는데? 이렇게 계속 세웠던 거야, 이렇게 세워 나갔던 거야. 야, 미치겠다, 이거. 나는 이거.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 아까 그거보다. 이게 나야. 이렇게 네. 똑같이. 저 옛날에 미용했었어요. 어, 진짜로? 응. 아,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제품 좀 뿌릴게요. 어머. 30년 만에 미용실 왔네요. 예, 예. 저도 지금 굉장히 어색해요. 와. 야, 재중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후까시 넣는 기술을 자랑을 해. 개 슈레기 같은 방송이야, 이게. 야, 진짜. 아, 잘한다. 잘 섰다. 말라. 사실 진짜 잘해? 어, 거울이 없어서. 일단 앞머리가, 그러니까 가르마가 있어야 되니까. 가르마가 있어야 돼, 앞머리가. 구레나루 여기 딱 빼야 되고. 야, 구레나루 빼요? 와, 이렇게. 조금만 더 넣으면 되겠다, 여기까지. 100만 나오겠다, 이거. 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너의 자리 되고 싶어. 거울 한번 보실래요? 거울? 야, 이 미친년들아. 야, 내 생각은 일도 안 하니? 내가 계약을 속았었어. 처음에 이런 게 아니었는데. 진지하게 마무리할까? 대박이다. 아, 오늘 정말 재중 씨 때문에 너무 많이 웃었고 울기도 하고 정말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어서 석천이는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재중이는 어땠어요? 아, 우리 형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형 진짜 저렇게 춤추고 네. 가발 쓰고 슬슬 왜 이렇게 간지러워요? 얼마나 가시를 넣길래. 우리 보석 늙었다, 원조 보석이다 이렇게 놀리긴 했지만 여러분 보석은 말이죠. 예전에 아끼고 아꼈던 그 보석들이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주기, 당하기. 해주기. 네, 해주기. 아, 뭐죠? 효자 턱선.
제중의 매력 포인트인 턱을 가지고 제 대가리를 한번 긁어주는 거예요. 자, 형. 근데 내 거는 기본적으로 한 2주치 해주면 안 돼요? 뭐라고? 2주치? 2주치. 아, 아니면 다음에 아주 원 진짜 보석이 있거든. 너 빨리 가 그냥. 빨리 긁고 가. 대가리나 긁고 가란 말이야. 다음 출연자 있어. 또 멋진 보석. 대가리가 너무 간지러워. 빨리 벗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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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혀봐. 어, 뭐야, 이상.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뭐, 느낌 되게 이상해, 이거. 빨리 가, 이제. 그럼 가요, 이제? 어, 빨리 가. 아유, 어, 고생했어. 형, 저 머리카락 묻었어. 뭐, 얘 왜 이렇게 한다니.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해? 자, 한 번 더 하면 안 돼? 안 돼, 다 했어. 어? 너 충분히 했어. 선물이야. 빨리 가. 나, 뭐, 형은 이제 퇴근하고. 나 좀 더 이따 가면 되는 건가? 근데 김지중의 보석아. 야, 너 혼자 놀아. 지겨워. 내가 지겨워. 나 이제 여기 앉는 거야? 안녕하세요, 우리 자기 보자기들. 우리 미팅을 조금만 하자고요. 이 보석함을 어떻게 하면 시즌제로 끌고 가서 컨셉도 사실 이제 여기서 조금 변형해가지고 여자부 여자 빼고 그래도 이게 담기긴 해야 돼. 근데 이게 여자 보석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자기 보자기들도 늘어날 거고. 그렇지. 남자 보석은 한계가 있어. 인구가 몇인데 우리나라가. 우리 회사의 보석들도 있어. 형은